이분들이 기생인가요? 그 아까 말씀드린 그렇죠. 갑자기 기생집으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 부인 왔다고 공연 상납하고 보유자들의 제자들을 강제 동원해서 연주시키고 이게 사극에서 나오는 정승 판사들 앞에서 공연하는 그런 모습과 똑같은 거 아니에요? 양 의원께 묻겠습니다. 저희를 지극히 아끼시고 저희의 전승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셨던 김대중 대통령님과 김정숙 여사님도 저희 공연을 보셨으니까 그 자리를 기생들이 노는 자리로 인식하셨을까요? 아빠 평생 소리하더니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대접도 못 받더니 결론이 아빠 기생 소리 들어? 그래서 아빠 뒤를 이어서 난 안 해. 딸내미가 국악인입니다 저도. 근데 아들은 안 합니다. 왜? 저한테 아빠 정말 내가 어디 친구들을 만나겠어요. 창피하다고. 이틀째 진짜 어떻게 할지 내가 모르겠어요. 한평생을 이게 왜 했는가. 그딴 사람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이 잘 뽑아야 합니다. 국회의원 말로만 잘 뽑으면 안 돼요.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겠습니다. 국회가 민주당 막말 3인방을 징계하여 지긋지긋한 막말 정치를 건질해서 국회의 권위를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탄민회에 대해서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국악인들을 기생으로 폄훼한 모욕적인 발언입니다. 혈세 낭비 운운하며 고인의 소천으로 인한 보궐선거를 마치 불법 부당한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것처럼 왜곡하였습니다. 이런 발언은 김영철 차장검사와 영부인 개인에 대한 인격 모독일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저급한 발언으로서